같이 왁! 삐용입니다. 슬라럼 하기 전에 꼭 필요한 것이 연습용 수트. 뭐 바이크도 중요하겠지만 가장 필요한 거, 가장 중요한 건 연습용 수트와 장비들입니다. 뭐 물론 슬라럼 할 때는 크게 다칠 일은 없지만 기본적으로 이제 타박상, 철과상에 대해서는 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아주 깨끗하고 좋은 상태의 슈트보다는 뭐 너덜너덜하더라도 내 피부를 보호해 줄 수 있는 수준의 수트, 그리고 연습용 부츠, 뭐 연습용 헬멧, 이 정도는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장갑이랑 슬라럼이라는 게 사실 별 게 없습니다. 그냥 오토바이를 어떻게 타는가. 공도에서는 뭐 아무래도 위험한 요소들도 많고 혹시나 내가 실수를 했을 때 이제 바로 사고와 직결될 수도 있기 때문에 비교적 폐쇄된 컨트롤 가능한 환경인 넓은 공터에서 교통도 통제되어 있고 통제된 장소 안에서 안전하게 하기 위함이죠. 보통은 하체 고정과 상체 힘 빼는 법, 자세 숙이고 자세 잡는 것, 핸들 파지하고 핸들 파지했을 때 힘을 어떻게 빼야 되고, 탱크에 대한 암 그립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런 것도 연습을 하기도 하고, 시선 처리, 뭐 브레이킹 연습, 뭐 여러 가지 복합적인 것들을 많이 합니다. 가장 많은 도움이 되는 연습은 무엇이었냐면 린 앵글에 익숙해지는 거죠. 린 앵글에 익숙해지면서 넘어지는 방법, 넘어지는 연습을 많이 합니다. 자연스럽게 어떻게 하면은 충격 적고 안 아프게 날아갈 수 있을까? 물론 장비는 차고 있지만 내가 오토바이에서 낙상 떨어졌을 때 쿵 하면서 느끼는 충격은 나름 큰 편이기 때문에 가장 스무스하게 오토바이 날아가면서 나는 충격 없이 노면에 미끄러지면서 안전하게 넘어질 수 있는가, 이런 연습들도 많이 했었죠. 그런 넘어지는 연습을 많이 하면서 전도나 넘어지는 부분에 대해서 익숙해져서 두려움이 다소 가셨고, 물론 완전히 가시지는 않았습니다만 굉장히 많이 가셨죠. 슬라럼 했는 덕분에 린 앵글이라던가 뭐 이런 데 익숙해져서 그런 과도한 린 앵글에 대한 두려움이라던가 뭐 생존 본능이라고 해야 될까요? 막 이런 것들이 많이 사그러들었죠. 이게 막 오토바이 막 처음에 막 들어가면은 막 조금만 누워도 오토바이 날아갈 것 같고 막 너무 누워서 무서운 것 같기도 한데 이게 그렇진 않아요. 실제로 이제 삼자가 그 감독하는, 통제하는 사람이 봤을 때 보면은 뭐 내가 생각, 라이더가 생각했을 때 몸을 엄청 많이 뺐고 뭐 이렇게 생각하겠지만 막상 보면 몸도 조금 나와 있고 뱅킹도 엄청 누운 것 같지만 뱅킹도 굉장히 작고, 모든 두려움에 익숙해지고 두려움을 점점 완전히 없앨 수는 없더라도 두려움에 대해서 적응해 나가는 그런 단계라고 생각하는데, 슬라럼이 주로 하는 역할들이 그런 것들입니다. 인간이 생전에 접해보지 못했던 구간들이죠. 그 깊은 린 앵글, 넘어지는 거에 대한 두려움, 부상에 대한 두려움, 이런 것들. 장비에 대한 신뢰성과 오토바이에 대한 신뢰성을 끼우치고, 그리고 하체 고정만으로도 나머지가 연동되어 있고, 하체 고정을 제대로 함으로써 나머지 상체 힘을 빼지 말라고 하더라도 자연스럽게 뺄 수가 있게 되고, 뭐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을 많이 깨우치고 배우게 되는 아주 중요한 시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는요. 물론 가장 중요한 게 있습니다. 슬라럼을 뭐 어떻게 하고 많이 하고 어떻게 하고를 떠나가지고 막상 슬라럼을 진행해서 보면은 그 슬라럼 할 때는 점점 익숙해지다 보면 과감해지고 점점 능숙해지기도 합니다. 근데 이게 거기 안에서만이에요. 도로가에 내가 나갔을 때 내가 타는 오토바이에 그걸 적용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왜냐? 슬라럼 할 때 연습했던 거는 비교적 낮은 속도였고, 그리고 내가 타던 바이크가 아니고 연습용 바이크에 익숙해졌던 거죠. 그래서 내가 타는 바이크로 그런 슬라럼 하면서 익혔던 기술들을 다시 적용시키기가 어렵습니다. 연습용 바이크에 대해서는 이미 신뢰가 생겨서 이 정도 타면 이 정도면 괜찮다라는 게 있지만, 내 바이크에 대한 한계는 나는 지금 아직 모르거든요. 그리고 공도에서라는 그런 특이성이라고 해야 될까요? 조정 가능하고 폐쇄한, 컨트롤 가능한 그런 폐쇄된 환경이 아니고 열려 있습니다. 어떤 돌발 사항이라든지 어떠한 일이 일어날 수 있는 공도 사항이라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아무리 우수하고 좋은 그런 강사분, 선수분께 교육을 받고 배우더라도 공도에 나가는 부분에 대해서 내가 직접 실생활, 실용적으로 내가 그걸 사용하고 써먹고 접목하는 데는 시간과 노력이 굉장히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단순히 슬라럼이 놀이 개념에서 끝나지 않고 그 실생활에 내 스킬에, 내 뼈와 살이 되기 위해서는 그 학습을 배우시는 라이더 분들의 피나는 노력과 연습뿐만 아니라 연습보다 더 중요한 내 실생활에 적용시키기 위한 그런 어려움이 남아 있습니다. 그 부분을 극복해야만 공도에서도 실제 그 기술 스킬을 적용하면서 바이크를 타실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뭐 딱히 별 대단한 건 없습니다. 슬라럼이 연습하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요. 따로 준비하거나 연습해야 될 것도 없어요. 연습하는 거 그냥 팔자 돌기, 감속하는 거. 보통 잘 안 되고 어려운 게 직선 구간에서 가속하다가 감속하고 들어가야 되는데 이 타이밍을 못 잡는 거, 코너에 들어가기 전에 어프로치하는 방법, 이런 것들을 연습을 많이 합니다. 브레이크 타이밍, 브레이크 컨트롤, 스로틀 컨트롤, 이거를 연습하면은 코너에서 제가 그 시에 눈으로 봤을 때 대충 거리가 이 정도니까 지금부터 코너 들어갈 준비를 해서 몸을 빼고 하체 좀 고정하고 이러면서 들어갈 준비를 하는 거죠.
코너는 바로 앞에 있다 해가지고 내가 움직이면 안 되거든요. 미리 준비하고 들어갈 상태가 바로 언제라도 들어갈 수 있는 상태가 된 상태로 코너를 봐야 되는데 보통 공도에서는 그러지 못하죠. 아는 코스가 아니고 처음 가는 코스들 같은 경우에는 코너가 보여서 내가 몸을 빼려고 움직이면 이미 코너에 들어가고 있어야 되는 타이밍인데 늦어버리죠. 그러면은 어떻게 된다? 라인 터지는 겁니다. 또 그런 연습을 슬라럼을 하면서 익히는 겁니다. 어느 시청자분께서 이제 슬라럼에 대한 영상을 한번 좀 말씀해 달라고 하셔서 간단하게 찍게 됐는데 이게 사실은 지금 시청자분께서 원하시는 방향의 영상일지는 모르겠습니다. 다만 도움 되셨으면 좋겠고 혹시라도 뭐 내용에 대해서 부족하거나 좀 더 궁금하고 자세하게 알고 싶으신 점이 있다면은 그 카톡으로 카톡 주시면은 제가 이제 보고 영상을 제작하거나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족한 영상이지만 항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